하루도 빠짐없이 두 자릿수의 공매도가 꾸준히. 안녕하세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오늘 흐름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목요일이고 2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2%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의 본업은 LCD와 OLED의 패널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3분기부터 시작해서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였고, OLED 쪽에서의 적자 축소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주가의 상승 탄력이 저조한 가운데 하방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렇게 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LCD 패널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때문이다라고 일단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LCD 패널 가격이 이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이런 전망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좀더 관망하려고 하거나 또는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매도 심리가 다소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국면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대규모 공매도라든지 엄청난 매도를 또 해놓은 상황이죠. 공매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놨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공매도를 많이 해놨으니까 뭐 부정적인 보고서나 이런 것들 하나 탁 내가지고 주가 떨어뜨려서 수익 또 많이 헤쳐먹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공매도가 정말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루도 빠짐없이 공매도가 늘어났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좀 주가의 탄력이 떨어지고 갈데못 가고 하방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하반기에 LCD 패널 가격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결국에는 이제 우려감인 거죠. 우려감. 떨어질 수 있어라고 하는 우려감인데, 막상 하반기 갔는데 올라가 있으면은 그 우려감에 떨어졌던 주가가 나중에 또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결국에는 이제 LCD 패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이제 주가에 이런 하락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올해 실적이 정점이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와요. 올해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이 한 2조 8천억 원 정도에서 뭐 높게 잡는 데는 3조 원까지도 보는 데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2조 원 정도로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안 좋아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데, 반대로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좀 좋아지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반대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는 힘들 거야, 이런 전망 속에서 하방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 거죠. 가장 큰 원인은 공매도예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동향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공매도 동향을 보시면요, 하루도 빠짐없이 두 자릿수의 공매도가 꾸준히 나온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도 공매도 나오고 있네요. 예, 오늘도 예, 공매도가 나오는 게 현재 가창에 보이죠? 이게 공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량이. 이 물량이 공매도. 공매도는 시장가 매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정가 매도를 써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공매도가 나올 때의 호가창의 특징을 보면, 현재가 위로 한옥가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쫙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공매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사줘야 돼요. 그래도 공매도가 체결이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나중에 수익을 보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공매도 물량이 한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나오네요. 예. 여기 한옥가에만 9만 주라고 한다면은, 아씨.
아무튼 오늘도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차잔고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가는 것을 대차라고 하고, 그리고 빌려갔던 거를 갚는 거를 상환이라고 하는데, 다시 또 대차가 증가되고 있죠. 대차가 증가가 된다는 거는 다시 주식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왜 빌려가겠습니까? 공매도 치려고 빌려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또 하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대차잔고가 급증하면은요, 주식은 반대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 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을 오늘의 하락에서 훼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뼈아픈 오늘의 하락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이 훼손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LG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지지 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물대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지지 라인이 두터웠던 자리가 이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가는 이 구간의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매물대가 더 두텁죠.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만큼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 구간에 대한 어떠한 단가를 보유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건데, 이게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이 위에서 샀던 사람들은 다 물려버리는 상황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 아, 나 그냥 본전만 하고 빠져나가야지. 그런 심리 속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는 이 22,000원대가 굉장히 부담되는 저항대로서 작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항으로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 하락이 결과적으로는 조정 국면으로 가는 하나의 또 신호탄이 좀 되는 그런 이제 하락이라서 상당히 좀 뼈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주가의 고점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이런 단계에 있었죠. 이런 이제 흐름에 있었는데, 결국에 이런 하락 삼각형 이후에 조금 하방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저점을 새로 찾고 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 관점에서 뭐 장기적으로 또 나중에는 올라올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단기적인 관점 또는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의 기준선이 훼손됐기 때문에 어떤 자기만의 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는 그동안에는 저는 이걸 박스권으로 봤거든요. 그래도 나름 24,700원과 22,00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이지 이렇게 좀 봤는데, 하방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박스권이 아니라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좀 조정 국면의 흐름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고, 이 구간 자체에서는 사실상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개인적으로도 봅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 자체가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게 나오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게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트레이딩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이제 계속 이렇게 하방 변동성이 커지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영역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전략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 구간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 물론 저는 그래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다시 지우고, 현재 22,000원이 깨지고 나서 다음 지지 라인은 얼마일까라고 한다면, 진짜 19,000원 정도까지는 최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9,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뭐 19,000원대까지 뭐 다이렉트로 떨어지지는 않겠죠. 설령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떨어지다가 반등 주고, 떨어지다가 반등 주고, 뭐 이런 형태를 저는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단기 반등 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한 2만 500원 정도? 2만 원대 중후반 정도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살짝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하락 국면으로 가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추세선 하단 자리가 지지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지지 반등 구간이라고 보고 올라갔을 때 최대 이 추세선 이런 상단이 저항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24,700원 이런 자리로 올라서기는 앞으로는 힘들어진다라고 보고요. 밑으로는 22,000원이 깨진 시점에서 현재로서는 2만원대 중반, 후반 정도 21,500원대 전후가 단기적인 지지라인이자 반등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단기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그동안에는 좀 박스권 흐름에서 봤다면 이제는 좀 조정 국면의 흐름 속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수급의 동향이나 뭐 외국인들의 동향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현재가창에서 공매도 나오는 거 보셨을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매수가 들어가겠습니까? 오늘도 역시나 이제 매도에 동참을 하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딱히 그동안에 개인들이 이 가격을 좀 방어를 해왔다. 22,000원을 방어를 해왔는데 그 흐름들이 좀 뚫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하방 변동성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LG 디스플레이가 당분간은 좀 조정 국면 속에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네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5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자세히 적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이 9시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곧 나옵니다 라고 이미지 파일로도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되고요. 장 중에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하는 대로 장 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 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식 테마주 검색기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시장의 주도 테마와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